아이고. 아. 귀 어디로 들어갔죠? 어디요? 그게 그렇게 뜯겨져 있었습니까? 그러고 내가 내려놓고 예. 이래놓고 딱 내가 이거 보는 건 계란을 그리고 계란을 뜯겼다 했네. 아니 그 돌멩이를 제꼈더라고요. 그럼 무슨 큰 짐승이 내려왔었나? 이 돌이 뭐예요? 얼마나 뜯었다 이게. 돌이 그게 무게가 엄청 나갈 것 같은데요? 여기는 근데 자다가 똥이 났거든요. 그 밥을 주고 그랬는데 이게 똥이 나죠. 이 땅은 이는 못하겠어. 그걸 뜯어내는 게 이렇게. 그러면 저 돌멩이를 제키고 깨져도 갔다 이야. 그 뼈들 그냥 큰데 큰데 뼈들 때문에 그냥. 너구리가 들어왔었나? 너구리가 그래 힘이 좋습니까? 너구리 어제 그 사람이 대박난 게 아, 예. 그 전에 어르신들 말씀 생각이 난다. 담부요, 담부. 담부가 힘이 좋답니다, 담부. 담부 힘 좋지. 요새 담부 없다. 아유, 저 밑에 마을에서 올라왔는지도 모르죠. 이건 담부가 없다. 아니요, 담부가 있잖아요. 벌통 위에 돌멩이를 제킨대요. 이것도 좋은 생인데, 이쁘다. 그 조그만 담부가 힘이 그래 좋다 하더라고요. 담부요. 한번에 부도 놈이야 돌 들어가 딱 켜먹어 벌통에 돌을요? 아이고 어디로 넣는다고 잡은 힘 좋아요 그렇게 힘 좋습니까? 아이고 사람은 막 잡은 거 요새 부도 세워서 힘이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불이 한 통 있지만 안 해 그럼 이제 저 안에서 뭐 키웁니까? 안 키우지 아니긴 않고 어제 청소 갈라니까 내가 이쯤에 닭이 되고 이제 살거 없나 그래 이제 안 키운다고요? 안 키워 그래도 그게 아까운데 닭이 살겠다고 그때 예? 아니 근데 저 돌멩이가 저렇게 무거운 걸 이걸 어떻게 진짜 죽을다 왔다니까네 신기하네 그게 사람도 그 제키려면 힘들 건데 뭐 이제 돼지도 하면 이렇게 돼지도 할 수 있지 돼지 뭐 이게 뭐냐니까 뭐지 저 산에 이제 뭐지 저 돼지는 닭고기 안 먹잖아요 다 먹어 돼지도 닭고기 먹어요? 돼지는 뼈다구면 다 처먹여 그래 먹이나 하면 이런 건 뭐 고면은 뼈다구 먹는데 돼지는 뼈다구 다 처먹여 근데 이건 뼈다구 없어 얼음 가니까 뼈다 골라가 보니까 밥먹은 다 처먹은 거야 신기하네 그거 무슨 병이 있다가 이러다는 얘기야 이거 짓느라고 이게 하루 종일 닭장 지었을 텐데 그죠? 닭장 만들 때 하루 종일 만들었을 텐데 그럼 그거 그물을 자르고 들어간 겁니까? 이게 뚫어 뚫었잖아 여기 이게 소부터 안 됐고 이건 그물이 뭐냐니 엄마야. 그게 쇠꼽으로 쇠로 해놨더라면 뚫어먹 들어가지 못 들어갈 거 그랬네 그게 죄송하면 밑에 맞돌이 박고 연을 닦여 내가 안 오면 뭐 그 재미 아니거나 땅 그땐 내려놓은 게 돌지나 그게 그 한 마리는 도망가지도 않았나 두 마리 다 죽었나 다 잡아먹었다 한 마리 잡으면 먹는 사이 한 마리는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면 뭐 전쟁은 꽃대보다 이거 무는 일을 못 놓으니까 꽃대보다 죽었니 뭐 그렇게 여기다 강아지를 한 마리 갖다가 놓으면 에이 강아지는 안 돼 강아지 짐승이 잡아먹죠 강아지 안 돼 옛날에 무장 기용한 게 참을 내게 그 어르신 몇 살 때 그 젊어지고 오셨어요? 한 10년 젊었겠군요 이 개념 없어 지금 전부 다 힘들어 이게 못 져 지금은 다 약골이라고요 약골이 이름 못 지어온다니까네
요즘 사람들이 누가 지게질 합니까? 아유. 그런 건 그림들은 맥이 없어. 지게질도 뭐 해, 버릇을 해, 해, 질이 나야 지게질을 하지 뭐. 지게질 하든 안 하든 사람은 못합니다. 지금 다 기계로 하려 그럽니다. 기계. 다 기계로 하려 그러지. 이게 무슨 저거 빠끈하잖아. 그래도 이게 지금 벌써 못 들어. 저거 한 개 짊어지면 한 짐 되죠? 60kg지. 100근이야. 100근요? 100근이면 60kg인데.